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인데 잘하네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제가 아는 제로 형님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가 강아지입니다. 두 번째가 춤이고. 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심사 봐주시는 분들 저지 네, 기준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으면 먼저 AK 팀부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여기 오늘 최고의 MC 허민재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회 오늘 이름이 Feel the Funk잖아요, 그죠? Feel? Yeah. 아, Feel the Funk니까 일단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느낌을 그냥 느낌 네,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네, 이렇게 싹 약간 쌍 느낌. 싸박싸. 오케이. 네, 여기까지. 펑크를 잘 듣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뭐, 이제 다들 오늘 혹시 행사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항상 그 춤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귀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음악을 듣고, 느끼고, 이 댄서들이 표현한 걸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펑크 제로. 제로. 반말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 예. 힘드네요. 움직인 것 보는데.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아, 뭐, 앞에서 좋은 말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 스타일을 하니까, 대회니까, 펑키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누구 편을 가르지 마시고, 이 자리를 그냥 오늘 뭐 상대편이든 뭐 한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박수 쳐주고 호응 좀 해주시면은 이 친구들 분명히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이럴 기회에 반말을 해봐야죠. 근데 반말 못하거든요. 자, 어쨌든 두 분 다 오늘 네, 펑크를 잘 느끼고 정말로 좋은 춤을 추시는 분에게 아마 네,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8강은요, 네, 2라운드고요. 1분의 시간.